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오늘의 초보자 맞춤 메이크업 영상. 오늘은 블러셔 하는 법인데요. 블러셔도 이제 얼굴형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저처럼 얼굴이 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위치의 블러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긴 얼굴은 어느 위치에 블러셔를 해야 될까요? 우선 오늘의 테스트를 도와줄 블러셔는 베네피트 단델리온 블러셔고요. 단델리온은 내장 브러쉬가 너무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브러쉬의 종류가 정말 많지만 저는 이런 파우더 브러쉬가 가장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메이크업 초보일 때는요, 블러셔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바르는 건 줄 알았어요. 얼굴이 긴 분들은 이렇게 일자로도 많이 하시죠. 볼 전체에 이렇게 넓게 발라줘봤어요. 어때요? 다음은 서양인들이 많이 하듯이 이렇게 광대에서 볼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옆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정면으로 보면은 볼 전체에 넓게 바른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볼 중앙 부분에, 이쪽 바깥쪽에는 하지 않고 중앙 부분에만 동그랗게 발라줘볼게요. 요건 좀 발그레 보이네요. 이건 제가 요새 자주 하는 치크 포인트인데요. 이가리 메이크업이라고도 하죠. 숙취 메이크업. 좀 일본스러운 느낌으로 눈 밑과 광대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술 취한 것 같나요? 자, 그럼 이제 블러셔를 좀 아래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다 하니까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은 광대 밑쪽, 바깥쪽에만 살짝 해볼까요? 이건 뭐 옆으로 돌렸을 때 아니면 잘 티가 안 나요.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랑 오늘 같이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블러셔 6가지 위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가장 얼굴이 덜 길어 보였나요? 예전에는 무조건 볼 중앙에만 하고 다녔는데 점점 화장법을 바꾸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하고 다니는 건 요 이가리, 눈 및 광대 위 이쪽에 하는 거랑요, 여기 볼 중앙에만 하고 다니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블러셔 위치를 점점 바꾸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긴 얼굴은 절대 코 밑으로 블러셔 영역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긴 얼굴인데 코 밑으로 블러셔를 이어지게 해서 여기 중안부가 입 있는 데까지 늘어져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길게 하면은. 그래서 최대한 여기 애플존에서 짧게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길긴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긴 게 아니라 좁은 거라고 항상 우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 중앙에서 끝내는 게 뭔가 옆면에 여백의 미를 살려줘가지고 얼굴이 좀 덜 좁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중앙에 하는 것도 많이 해요, 이렇게. 물론 얼굴형 보정하는 거, 하이라이터랑 컨투어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블러셔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귀찮아서 출근할 때는 쉐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얼굴의 분위기, 혈색, 그리고 얼굴 길이를 결정하는 블러셔는 꼭 하고 다닌답니다. 네, 오랜만에 초보자를 위한 맞춤 메이크업 영상이었어요. 다음에도 더 쉽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지름하세요. 오늘은 브러쉬 사세요.